네, 박채현 오늘 단어입니다. 먼저 말하기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쓰기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으쌰. 슬라이드 설정, 의미, 생략, 셔플. 자, 시작하겠습니다.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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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이죠. 오케이, 여기서 스펠링에서 조심해야 될건 EA가 무슨 소리 낼수 있는데 이나 에요. EA 기획해 주세요. 이나 에가 될수 있는데 여기선 뭐가 됐죠? E 됐죠. 여기까지 T고요. 그 다음에 CH는 무슨 소리 내고 취 소리 내죠. 치읓 소리. 그래서 teacher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Let's have a party. Have a party. Okay. 원래 have는 가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뭐, have a party를 그대로 생각하면, 파티를 가진다는 얘기인데, 같이, 파티를 가진단 말은, 파티를 연다는 얘기겠죠. Okay. 그래서 have. 무슨 시죠? 하다시니까, 지금 do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 속에 does가 숨게 되면은요, 모습이 has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둘다 has든 have든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우스죠. 마우스. 마우스. 동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물건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죠. 마우스. 그다음 발음은 콜이에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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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ALL이 무슨 소리 내냐? all 소리 냅니다. all. 됐습니까? 무슨 시죠? 그렇죠. 부르다란 뜻이니까 하다시고요. 지금은 do가 숨어 있죠. 여기에 does가 숨어 있게 되면 calls라고 이렇게 s만 붙여주면 되겠어요. there. There. 자, there에서 선생님이 주의를 주고 싶은 건 얘는 day랑 관계가 있어요. day. 또 them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데이는 그들은 그들이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데어는 그들의란 뜻이야. 예를 들어서 뭐 그들의 책, their books 이런 식으로 뒤에는 물건이 옵니다. 물건. 그래서 누구의 물건인지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m은 그들을 이란 뜻이에요. 그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것들을 좋아하면 I like 한 다음에 they도 아니고 they're도 아니고 I like them 하면 나는 그것들을 좋아한다.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re라는 단어가 있어요. there하고 발음이 똑같은데 이 there는 거기에 란 뜻이에요. There하고 there 다른 거 주의하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so their first day 잘했어. 잘했는데 얘는 그냥 방금 채연이가 한 것처럼 their first birthday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내가 필요한 건 언제,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n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앞에다가 뭘 써줘야 되는데? 여기 뭐 하나 있어야 되는데? their first birthday인데. 아, 기억이 안 나요?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그래서 언제? On their. 얘가 있어야지 언제가 됩니다. 이 과에서 중요한 게 얘를 붙여가 이런 거 붙여서 뭐 무슨 무슨 날에라는 거 앞제비 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앞제비 씨. 정확한 원래 명칭은 전치사예요. 전치사. 앞에 놓는 말입니다. 무엇을 언제로 바꿔줘요? Babies. Babies.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o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펜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연필. 연필은 셀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한 자루일 때는 이렇게 쓰고요. 문장에서. 그 다음에 여러 자루일 때는 이런 식으로 연필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연필을 다시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 연필, the pencil 이렇게 문장 속에 쓰이기도 하고요. or. Okay. or 붙여주는 말입니다. A 아니면 B 둘 중 하나 이런 거 할 때 A or B 이런 식으로 juice 아니면 우유 juice or milk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Pick up. 그러면 pick up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pick은 무슨 시고 그렇지 집어들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다 그렇죠. 지금은 두가 숨어있죠. 만약에 he나 she나 it이 뭔가를 집어든다라고 할 때는 does가 숨어있어야 되니까 picks up 이렇게 모습이 바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집어든다, 네가 집어든다 이렇게 할 때는 I pick up, you pick up, they pick up, we pick up 우리가 집어든다, 내가 집어든다, 네가 집어든다, 그들이 집어든다 할 때는 두가 들어있는 형태로 그냥 쓰면 돼요. I pick up, you pick up, he picks up, she picks up. 그렇지,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자, one thing의 뜻이 한 가지 물건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한 개의 물건이죠. One thing이니까. 그럼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하나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겠어요? It이 되겠죠. 안만 길어봤자 해주면. 이렇게 길어봤자 다음번에 다시 얘기하고 싶을 때는 it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잘 모르겠나요? 좀 이따가 다시 시험 치기 전에 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뭐였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엔터테이너 쓰기가 좀 까다롭죠. 연예인이란 뜻이에요. 엔터테이너 엔터테이너 그러니까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가수나 스타 같은 사람들 엔터테이너 마찬가지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티처처럼 뭐라고요? future 발음이 소리가 글자가 되는 거야. 발음이 future니까 future 이런 발음 나나요? future 다음 그렇지, could. 쓰기 조금 까다로우니까 쓰기 연습 꼭 하셨어야 됐고요. could. 그다음 first.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Mike. 마이크는 마이크죠. Mike. 물건의 이름이고요. Baby. 아까 babies.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 여럿을 얘기하고 싶을 때 Y를 I로 바꿔준 다음에 ES 쓰는 애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Businessman. 자, 마찬가지 S가 두 개 들어있고 아 참 요 뒤에 그쵸? 그래서 Business하고 Man이 합쳐진 건데요. Business를 쓰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연습을 하셨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In Korea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영어로는 뭐죠? Where 그러니까. 자 마찬가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앞제비시 정식 명칭은 뭐다? 전치사. 오케이, 요것만 하면 한국이기 때문에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에요. 근데 얘를 붙이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Birthday. Birthday. 근데 얘를 생일날에 하고 싶으면 뭐 한다 했더라?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생일날 이렇게 하면 언제로 바뀐다 했어. 앞제비 씨 붙이면 무엇이 아니고 언제, 무엇이 아니고 어디 이런 걸로 바뀌어요. Koreans. Koreans. 자, S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들이겠죠, 뭐뭐 들. 앞만 길어봤자. 안녕하세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이면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데이로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컴퓨터도 쓰기 까다롭고 프로그래머도 쓰기 좀 까다로우니까 쓰기 연습하셨길 바라고요. 마찬가지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의미하다를 기억 못했어요. 기억해보세요.